2012-2019 배구 경기 남부지역에선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남자부 결승전입니다. 경상대학교 코브 그리고 경남대학교 한마 두 팀의 결승전 경기 계속해서 경상대학교 가자 캠퍼스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김성민 해설위원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자, 4강전 경기 분명히 경상대가 졌어요. 코브가 졌습니다만 이겼던 팀 경남과기대 백구회 쪽에 좀 문제가 생겨서 경상대 코브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상대 같은 경우는 행운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우승을 좀 노릴 것 같고요. 네. 자, 반면에 한마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리베로를 꺾고 올라왔어요. 자, 한마도 오늘 우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양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대와 경남대 예. 경기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일단 경상대 선수들 일단 예비 체육 교사들로 이루어진 팀이거든요. 예. 자, 아무래도 체육을 워낙 잘하는 선수들끼리 학생들끼리 모여 있는 팀이기 예. 때문에 아, 준결승에 봤던 것처럼 굉장히 짜임새 있고 선수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경상대 선수들입니다. 자, 반면 경남대 한마 선수들은 인터뷰 때도 들으셨겠지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그런 배구팀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오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선배들의 그런 전통이 분명히 있잖아요. 대학교는. 네.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대 코브 그리고 경남대 한마 두 팀의 결승전 경기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이 두 팀이 다 올라가지 못했고요. 백구회 경남과 길대 백구회와 그리고 진주교육대 플라잉이 챔프전 파이널에 갔었는데 이번엔 다 탈락을 하게 됐고요. 새로운 팀이 올라가게 됐고 특히 경상대 코브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이번엔 동반 파이널 진출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경기 여자 결승전에서 일단 경상대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분위기나 그 흥이 분명히 남자 선수들한테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예, 또 홈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경남대 선수들 바짝 긴장하면서 화이팅으로 먼저 나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선 그 여자부 결승전이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양팀의 응원전도 상당히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서 양팀 선수들이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결승전입니다. 남부지역 결승전 남자부 경남대학교 한마 그리고 경상대학교 코브 두 팀의 맞대결이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자, 양팀의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될 때 선수들의 기분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여자부 우승했던 경상대 정경 선수의 인터뷰처럼 이렇게 중계도 하고 선수들 멋진 모습들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그 모습들이 아마 많은 추억을 남는다고 얘기했는데 예. 남자 선수도 아마 이 추억을 영원히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 추억도 가지고 가고 또 친구들도 만들어가고요. 뭔지 안 보였어요. 예. 아, 자기 이름을 네, 테이프로 붙였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경상대학교 20번 김진우 선수였고요. 자, 한 명 한 명 김재욱 선수도 소개되고 있고 김범수 선수 어색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뭐 카메라가 휴대폰으로도 Full HD급의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빛이 강렬했어요. 네, 강렬했어요. 네. 강렬한 눈빛. 경상대학교 코브 선수들이 소개됐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게 나오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경남대 한마 선수들도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두 팀 모두 선수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 4학년 선배들 졸업하고 나면 빨리 밑에 올 수 있는데 아주 네. 든든한 선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광현 선수 하트는 누구한테 줬을까요? 자, 서브가 좋았던 오병주 선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얌전해 보이죠? 네. 경상대 선수에 비해서. 자, 그러나 또 분명히 또 재밌는 선수들이 나올 거예요. 네. 상당히 또 좋아하고 있는 경남대 한마에 응원하는 선수들이, 응원하는 친구들이 또 와 있습니다. 결승전이긴 한데 얌전하게 나오네요, 진짜. 네. 자, 일단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는 홈이기 때문에 반은 먹고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자, 신지훈 선수의 파이팅 있는 모습. 자, 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쉽지 않은데 마치 프로 선수처럼 카메라 앞에 설 수 있고 소개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크로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남부지역 예선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푸스포가 많은 이벤트와 많은 신경들을 쓰면서 이런 이벤트를 중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자, 이런 모습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끼칠 거라고 분명히 예, 그 영향력 자체가 네. 운동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운동해서 건강한 신체 그리고 1인 스포츠를 가지면서 건강한 생활들을 궁구와 함께 하자고 네, 이 선수한테 몰아주기였나요? 자, 나머지 다 조용하다가 유재영 선수한테 몰아주기였어요. 네. 유재영 선수 혼자 네, 파이팅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일부러 짠 것 같아요. 자, 두 팀의 기선제압이 볼 수 있었던 선수 소개였습니다. 자, 결승전 남자부도 심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네, 주심, 부심, 그리고 선심, 그리고 대기하면서 또 기록, 그리고 선수들의 라인업까지 챙기고 있는 심판까지 7명의 심판이 이번 경기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선수들 이 모습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인 1수 스포츠 공부하는 학생들 운동하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고 네. 있는 것이 분명히 좋은 영향력과 좋은 기분들을 이 모든 대학 선수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생활 채우기 기반이 안 되면 엘리트 스포츠도 밝은 미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생활 체육이 기반이 되고 그것이 엘리트로 이어지는 분명한 기회가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 생활 체육과 엘리트가 따로 생각하기보다는 생활 체육 선수들이 엘리트로 올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움직임들이 구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새로운 기회를 또 얻고요. 엘리트 선수들은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클럽 선수들은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스포츠가 주는 유익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클럽 챔피언십이고요. 어디 가서 모냥 빠지지 않게 대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같이 준비하셨던 모든 해설위원들 같이 부러워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지난 대회보다도 더 많은 성장을 이뤄주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는 코스프 대회가 분명히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모두 다 소개가 됐습니다. 자, 소개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대비해서 선수들이 파이팅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순간에 하는 말들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저 순간에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자. 하는 대로 하자. 꼭 이기자. 연습처럼 하자. 연습처럼 하자. 네, 뭐 그런 교과서에 적힌 말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또 힘을 주게 되고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결승전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양팀 선수들. 이 남자들의 또 자존심도 무시할 수 없고 이름도 두 학교가 비슷해요. 경상대, 경남대. 네. 자, 경남대는 좋은 기회, 운이 좋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경상대요. 아, 네. 경상대는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더 집중되고 뭔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 경남대는 네. 힘들게 올라왔어요. 풀세트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 체력 부담이 어떻게 이겨질 수 있을지. 자, 두 팀의 결승전 경기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자, 1세트 오른쪽에 먼저 있는 경남대학교 한마 그리고 왼쪽에 경상대학교 코브입니다. 1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리시브 됐고요. 오른쪽 스파이크 놓쳤어요. 김준영. 자, 김준영 토스를 일단 오는 공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공격할 예. 때. 네. 자, 일단 초반 몸도 풀려야 되고 긴장도 풀려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집중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볼에 대한 집중력만 있다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석공이에요. 석공까지. 네. 자, 키가 큰 195cm 김정훈 석공. 자, 이 경상대가 4강에서는 속공을 많이 안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마가 많이 했었죠. 자, 김정호 선수를 지금 가운데로 지금 포지션을 바꿨어요. 예. 준결승에서는 레프트에 있었는데 지금 가운데에 있으면서 브로킹을 전담하고 속공을 전담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 잘 받았고요. 다시 한번 길게 밀어줬는데요. 자, 어려운 공 잘 처리했습니다. 손을 대면서 살려냈고 2단 어허 선수와 심판이 부딪혔어요. 하지만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올려줬고 완전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자, 나갔다는 판정. 그런데 선심과 선수가 부딪히고 말았네요. 아, 라인심과 부딪히고 말았는데 자,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예, 네. 보통은 라인심이 먼저 피해주는 게 일단은
조금 맞는데 워낙 순간적으로 또 움직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쉽지 워낙 순간적으로 않아요. 예. 선수의 뛰는 모습이 워낙 빨랐거든요. 예. 그리고 에너지가 네. 지금 뭐 넘치는 대학생 선수들이기 때문에 큰 부상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강한 스파이크 서브. 왼쪽 스파이크 길어요. 자, 이번에는 길었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자, 엔드라인에 걸린 줄 알았는데 길었다는 판정이 남았습니다. 자, 1대 3. 한마가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자, 선수도 보면 신기한 게 지금 스파이크 서브 오병주 선수가 놓고 있는데요. 엘리트 선수들도 예전에 스파이크 서브를 못 때렸잖아요. 그렇죠. 예. 왼쪽에서 공격 성공. 경상대학교 커브 만회하는 점수 올려냅니다. 신동훈. 자, 공을 굉장히 많이 다뤘던 하지만 때려주는 스카이 서버거든요. 네. 자, 공을 많이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밀어넣기 다시 넘어왔습니다. 경남대 한마 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자, 살아있어요. 넘어왔습니다. 경상대 커브 찬스볼 석공 하지만 열시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경남대 블로킹 성공. 이재현 막힙니다. 자, 이재현 공이 좀 낮았던 것을 좀 더 빨리 때려줬는데 공이 너무 얕게 왔어요. 김진우 블로킹 성공. 3대 3 포부 동점을 만듭니다. 초반부터 결승전다운 치열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양팀의 맞대결. 자, 리시브 괜찮았고요. 오병주 블로킹. 자, 됐고요. 2단 하지만 살려냈습니다. 왼쪽에서 강하게 때려봤어요. 힘으로 이겨내는 구현진. 구현진 선수의 공격 성공. 자, 아주 강한 공격은 아니었지만 경남대 선수들의 그런 브로킹을 잘 이용해서 예. 득점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 3 경상대 코브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스카이서 왼쪽 이재현 나갔습니다. 아,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주심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심 그리고 선심 다 부릅니다. 자, 터치아웃이냐 아니냐 지금 부심들을 불러서 합의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도 화면을 어떻게 잡혔을까요? 이재현 선수가 때렸는데요. 자, 모르겠네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자, 때리면서 너무 네. 손끝을 본다고 봤는데 자, 내려오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타점이 좀 안 맞았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 5대 4 마지막 서브 범실. 자, 어렵게 가져왔던 점수를 한 점 바로 내주고 마는 경상대학교 코브입니다. 자, 저렇게 응원하는 학생들도 목이 다 쉴 것 같아요. 자, 네. 오늘 마지막 결승을 경상대 지금 아, 불안해요. 있기 때문에 예. 네, 일단 3단 넘어왔습니다. 자, 조심해야죠. 어렵게 살려내지 못하는군요.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모습이 결승전에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서로 콜을 먼저 하는 선수가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 결승전에 집중하기가 이 생활체육 선수들은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번에도 부딪혔어요. 예. 어렵게 넘겼습니다만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토스 오른쪽 스파이크 네트 맞고 성공합니다. 김준영. 김준영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공격 때렸을 때 실패했는데요. 이번엔 성공으로 이어갑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경남대 선수들 서브 리시브부터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7대 4 서브 잘 들어갔어요. 리시브도 좋았고요. 이재현 블로킹. 하지만 어택 커버. 다시 한번 이재현이 뜹니다. 밀어넣기 커버됐어요. 3단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나갔네요. 자, 멋지게 디귿을 잘 받았는데 그 다음 처리가 조금 아쉬웠던 경상대 코브. 반면 한마는 페인팅으로 포인트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9명이 뛰기 때문에 선수들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리시브 불안했습니다만 터치는 범실. 자, 이제요 네터치를 먼저 하고 말았습니다. 예. 네. 이번엔 정말 명확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손을 들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8대 5. 아, 마지막까지 이 응원단의 응원 소리가 끊이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어느 종목이든 홈 경기 하는 팀이 잘해야 돼요.
홈에서는 이겨야 되는 그런 불문율이 프로에도 있는데 여기도 같이 통하는 것 같아요. 자, 리시브 브라이언테고 3단 넘겼습니다. 후현진 왼쪽으로 밀어줬고요. 타이밍 맞춰서 올라왔는데요. 애들에게 걸립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신동훈 잘 때렸습니다. 네, 잘 때렸어요. 지금 토스가 워낙 프로 못지않은 토스를 뽑아줬거든요. 예. 자, 그것을 마음껏 때려줬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자, 시청자가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남부지역 예선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클럽 스포츠도 좋고 엘리트 스포츠도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저희 엘리트 선수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한 2주 남았거든요. 자, 네. 그렇죠. 밀어넣기 툭 넣는데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나가고 말았어요. 네, 정확한 자. 라인 심의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네, 구현진 선수가 툭 댔는데 네. 강했습니다. 정확하게 앤드레아 끝쪽을 보고 잘 했는데 너무 길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9대 7 두 점차 짧았던 리시브 올려줬고요. 스파이크! 자, 반도되고 크게 튀면서 공격 성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신동훈 선수의 공격 성공입니다. 지금 브루킹들이 좀 마음이 급해서일지 모르겠지만 좀 브루킹 타임들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치샷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반타임만 늦게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서브 범실이에요. 집중해야 되는데요. 집중력을 살짝 잃어버렸습니다. 19번 금서호 선수의 서브 범실, 경상대 코브입니다. 자, 그렇지만 코브 선수들 4강전보다는 몸이 좀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더 마음을 가볍게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자, 왼쪽으로 자, 두 명이 엉켰습니다만 어떻게든 넘어갔습니다. 이제 현 스파이크 블로킹! 인이에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 네터치가 먼저였군요. 예, 블로킹은 성공했습니다만 그 전에 경상대 코브 선수들의 터치넷 범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블로킹 자, 지금 아직 시그널을 못 봤어요. 그렇죠. 지금 경상대 코브도 서브 놀려고 나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순간 헷갈렸습니다. 어버이드 패스 석공인데요. 석공합니다. 자, 지금 김종훈 선수가 4강 때는 레프트 라이트 윙의 윙 스파이커였다면 지금은 센터 공격수로 바뀌었어요. 자리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속공으로 강하고 약한 푸싱까지 하면서 상대 브로킹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상대 허를 찌르는데요. 그렇죠. 일단 키가 크기 때문에 그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서브가 맞지 않았는데 잘 넘어갔고 이번에 공격 범실이 나오는 이재현입니다. 자, 이재현 선수에게 조금은 공이 좀 집중되는 감이 있어요. 그렇죠. 이재현 선수가 일단은 공 처리해주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서브가 묵직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현 스파이크 나갑니다. 자, 지금 혼자 너무 많이 때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분명히 부대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경남대학교 한마가 되겠습니다. 자, 12대 9 석점차에서 한마에서 작전 시간을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자, 조금은 천천히 해줘도 되는데 이재현 선수 자기가 그것을 꼭 끝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12대 9 석점차 선수들도 상당히 힘들게 어제부터 경기를 치러가고 있고요. 오늘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8강부터 지금 4강 결승까지 지금 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강 결승까지 저희도 저희도 힘들어요. 있습니다. 네. 저희뿐 아니라 지금 모든 스태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아마추어 대회인 모든 종목이든 주말에 몰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합니다만 매 경기마다 학생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아주 재밌게 끝까지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저 에너지가 아니었다면 저희 벌써 지쳤어요. 아, 그렇죠. 네. 이재현 선수가 넘겼습니다만 나갔어요. 나갔군요. 나갔다는 판정. 자, 이재현 선수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코트 안에 미팅 잘 맞춰서 넣는 것이 먼저거든요. 네. 그렇죠. 14대 9입니다. 서브가 강한데요. 나갔어요. 예,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서브 범실. 자, 이렇게 볼이 많이 떨어졌을 때 공을 때릴 때는 긴 코스를 보면서 미팅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손에 정확한 미팅으로 일단 코트 안에 집어넣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아하. 왜
서브 득점. 네트 밖으로 들어가는 공. 신지훈. 자, 지금 참 유니폼과 안경은 그렇게 매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네, 네, 야무지게 지금 서브 때릴 줄 있는데 옆 서브에 그것도 아 저거 저거 아~ 까다롭거든요. 또 한 번 서브 에이스. 자, 저렇게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네. 자, 저렇게 쏟아진 저 에너지가 분명히 팀의 다른 선수들까지도 미치면서 예.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배구 선수들이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났을 때 세레머니를 하긴 하지만 100% 쏟지는 않잖아요. 계속 경기가 이어지니까. 축구처럼 한두 골의 경기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대학생 선수들은 뭐 포인트 나오고 세레머니 할 때마다 마치 축구에서 결승골, 골드골 넣은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또 세레머니까지 보여줍니다. 야, 행운에서 보이스. 저런 세레머니가 운동선수에서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네. 이 저렇게 지르고 또 한번 달려보는 그 환희, 그 짜릿함이 또 운동의 매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매력을 또 잘 느끼고 있는 대학생 선수들입니다. 길어요. 자, 이번 서브는 범실입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나오는 범실은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예. 참 많은 것들을 저희도 느끼고 배우고 가고 있네요. 남윤식. 자, 달려오면서 왼쪽 오병주 블로킹! 성공입니다. 자, 오병주의 스파이크를 블로킹으로 막아내는 신동훈. 자, 강석정 선수인가요? 김석정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자, 블로킹 포인트 16-12. 경상대학교 코브 기사 회생했는데 결승전에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직접 공격. 자, 커버됐어요. 하지만 그 다음 살려내지 못합니다. 자, 도와주지 못했던 8명의 선수들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 서로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잠깐의 그런 방심이 점수로 이어지거든요. 네. 자, 이번에 리시브 불안해요. 밀어줬고 이재현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경남대 한마입니다. 네, 지금 경상대가 잘했다기보다는 경남대 선수들의 자체 범실이 계속 4점을 주고 있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이번 작전 타임 이후로 나오는 네, 힘을 한번 쏟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리 경기 끝난 경상대 우승도 했던 여자 선수들 뭐 여유 있게 춤도 췄다가요, 리듬도 탔다가 예.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이렇게 음악이 나올 때 또 즐겨줘야 또 버틸 수 있거든요. 예. 저희도 같이. 이 시간을 버텨가고 있고 재미있게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크로스프 클럽 챔피언십. 네, 아마추어 선수들 그리고 대학 동아리들, 옛날로 말하면 동아리 선수들이죠.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대회가 마련돼 있고 계속해서 좋은 경기들, 좋은 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터치아웃. 자, 작전 시간 이후에 남윤식 공격 성공합니다. 아, 너무 레프트 이재현 선수요. 쪽, 예. 예, 이재현 선수로만 일관됐던 공격을 조금은 변형을 시켰던 것이 성공했는데 예. 저렇게 좀 다양한 공격을 할 필요가 있는 경남대거든요. 그렇죠. 저 선수들이 4강 때 잘했거든요. 그렇죠.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너무 길어요. 자, 김준영 공격 범실. 자, 작전 시간 이후에 분위기를 바꾸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경남대 한마입니다. 6점 차에서 넉점 차가 됐습니다. 18-14. 김민석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짧게 뚝뚝 떨어져요. 또 한 번 서브에 있습니다. 연속 득점 따내고 있는 경남대학교 한마. 자, 분위기를 제대로 바꾸고 있어요. 자, 하지만 득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강한 서브는 아니지만 갖다 뚝뚝 떨어진 서브를 치고 있는데. 네. 자, 자, 이번에도 어영부영 넘어왔어요. 찬스 볼. 토스해줬고요. 오병주 바운드 된공 성공합니다. 연속 4포인트를 따내면서 18-16 두 점 차를 만드는 경남대학교 한마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자, 21점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 집중력을 가져가느냐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예. 자, 집중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지금 양쪽 팀 선수들인데 조금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면 점수가 한 2, 3점이 확 가버리니까 예. 네. 자, 뭐 선수들 그 집중력 하나 때문에 분위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경기를 해나가고 있는 남자 결승전입니다. 남부지역에서 결승전 한마 그리고 경상대 커브입니다. 자, 분명히 작년보다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발전했고, 자, 이 남부지역에서는 아마 서울지역에 있는 중부지역에 있는 팀들도 보고 있을 텐데, 자, 많이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들 기량이 지난 대회보다 분명히 나아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왼쪽으로 밀어졌고요. 뜹니다. 연타로 넘어왔습니다만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현 블로킹 걸렸어요. 살았어요. 살아있고요. 네트 위에서 사툼. 결국은 경남대 한마가 포인트를 하나 더 가지고 옵니다. 한 점 차가 됐습니다. 18대 17. 지금 경남대 선수들이 더 볼 처리하는 것에 조금 더 미스가 많았는데 결국은 경남대가 가지고 오면서 1점 차이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석공 살려냈어요. 동점 기회. 하지만 이제 3단 넘깁니다. 자, 경상대 코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합니다. 마음 먹고 강하게 때렸던 신동훈. 네, 신동훈. 네. 자, 중요한 포인트를 과감하게 잘 때려줬고 이 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대가 5에서 좀 계속 연속으로 내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대 흐름을 끊는 강력한 스파이크였습니다. 왼쪽 오병주 길어요. 그대로 나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길어요. 20대 17. 다 따라왔던 경남대 한마. 하지만 두 점을 연속으로 다시 내주면서 세트 포인트에는 경상대 코브가 먼저 올라섭니다. 자, 끝까지 쫓아가야죠. 예. 네. 다음 세트도 있기 때문에. 어웨이드 패스 올려졌고 왼쪽. 자, 성공합니다. 이재현. 좋아요. 자, 이재현 하나 해줬습니다. 20대 18, 두 점 차. 자, 물론 세트 포인트 먼저 경상대 코브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자, 이 분위기가 상당히 또 무서운 이 동아리 대회이기 때문에, 자, 한 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예. 김석종 올려줬고 왼쪽 스파이크. 좋아요. 터치 아웃 성공하면서 1세트를 먼저 가지고 오는 경상대학교 커브입니다. 자, 경상대 준결승에서 보여주지 못한 집중력과 강한 공격이 분명히 경상대 오늘 결승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홈의 2점을 잘 살리면서 1세트를 가져왔고요. 경남대 한마는 아쉽게도 1세트를 내줬습니다만 2세트 충분히 반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잠시 뒤에 2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진주 경상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경기입니다. 남부 지역에서 마지막 경기 남자부 결승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자부 경남대학교 한마 그리고 코부 경상대학교 두 팀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세트. 자, 기사 회생한 코브가 1세트를 먼저 가지고 오면서 세트스코어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두 팀 뭐 말씀 계속 드리지만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파이널에는 모두 다 올라와 있는 그런 팀인데요. 자, 최종 우승을 가리는 그런 경기가 지금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승전 다운 멋진 모습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양쪽 팀인데요. 자, 경남대 마지막까지 하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죠. 아쉬워요. 자, 경상대 커브가 시작하자마자 서브를 넣었었는데요. 2세트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먼저 경남대 한마가 포인트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96번 이광현 선수의 서브 턴입니다. 자, 안정된 서브 들어왔고 리시브도 안정됐습니다. 왼쪽 밀어넣기. 하지만 살려냈습니다. 2주 올려줬고 이재현 성공. 아, 이재현 멋있는 공격 하나 나왔습니다. 예. 지금 저런 공격을 원하기 때문에 이주현 선수가 계속 이재현을 공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첫 세트에서는 너무 많은 공격 범실이 있었는데
이제 연투세트 때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네트마크 떨어지는 공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3단 때리나요? 성공합니다. 과감했던 공격. 자, 구현진. 지금 공이 아주 많이 떨어졌는 백어택 같은 공격이었는데 예. 아, 그걸 성공시키네요. 리시브도 좀 불안했었고 그걸 공격 포인트로 만들어내면서 자 2세트 경상대 코브가 1세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자 서브도 공격 성공했던 구현진이 서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카이 서브인가요? 자 이번에는 심판 쪽으로 갔어요. 많이 벗어났습니다. 아, 이 스파이크 서브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네. 않은데 또한 또 체력이 더 떨어지면 더 쉽지 않거든요. 네. 자 혼자서 공을 올렸을 때 중심이 흐트러지면 미스가 많이 나오는데 성공했어요. 자 오병재 스파이크 서브는 들어갔습니다. 신동훈 스파이크 뒤에서 살려냈고 넘어가나요? 자 다시 넘어갔습니다. 올려줬고요. 이지호 밀어넣기 이재현! 네 이재현! 자 딱 그 공간만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이재현 공격 성공! 4대1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오병주의 스파이크 서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아주 강한 공격보다는 페인트 공격을 적절히 쓰고 있는 이재현이에요. 자 서브 잘 들어갔고요. 잘 받았고요. 왼쪽 뜹니다. 신동훈 밀어넣기 그대로 넘어오는 공 다시 커버됐고요. 다시 신동훈을 받습니다. 이번엔 강하게 내리꽂힙니다. 신동훈! 아 내리꽂히는 시원한 공격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동훈 첫 세트 마지막 예, 터지는 공격들을 2세트 초반부터 살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4대2. 코브 신동훈 서브는 안전하게 하지만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조금 나가고 말았어요. 예, 5대2입니다. 참 벤치도 재밌어요. 예. 이 보통 배구 경기에서 엘리트 선수들은 벤치에 앉아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웜업존. 네, 웜업존에 가서 있죠. 네, 웜업존에 서 있고 우리 선수들 영어로는 닭장이라고. 나갔어요. 나갔어요. 자, 마지막에 이재현 선수가 잘 피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순간적으로 발을 빼면서. 자, 늦게 뺐으면 그거 맞고 나가면 터치아웃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순간 잘. 빼면서 서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2단 없었어요. 신동훈 성공합니다. 영리하게 신동훈. 공격 마무리하는 신동훈입니다. 잘 처리했고 예. 자, 경남대 브루킹들 공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아, 6대3 경상대 코브 한 점 더 만회합니다. 자, 경상대 선수들 멋진 모습들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홈에 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면서 속공이에요. 좋아요. 속공. 자, 경남대 한마도 속공을 만들어냅니다. 김민석. 자, 가운데에서 네. 신장이 큰 선수를 이용한 속공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지금 경남대 선수들. 그렇습니다. 보기 힘든 공이 나왔죠, 지금. 예. 네, 나오지 않았던 플레이였는데. 4강 때 많이 나왔는데 결승에서 처음 보여주었습니다. 자, 리시브 불안해서 어렵게 넘겼습니다. 찬스볼 앞으로 밀어주는 공 이재현 연타 공격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요. 아하. 자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았고 반응이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포인트를 다시 하나 내주게 되는 경상대학교 가지고 오는 경남대학교 한마입니다. 스코어 8대3. 자 2세트는 5점 앞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윤식의 서브 이번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첫 세트 매번 점수를 앞서가고 있었던 경상대 선수들이 첫 세트를 따갔는데 네. 마지막까지 끈질겼던 첫 세트의 모습들에서 첫 세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남대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예, 한마 리시브 불에서 어영부영 넘겼고 찬스볼 신동훈 뜹니다. 아, 네 터치 나왔어요. 터치의 범실이에요. 자, 터치의 범실 시민보 선수를 지적하는 심판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경상대 코브 점수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8대5. 자 남부지역에선 결승전 치열하게 2세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왼쪽으로 연결 이재현 브로킹! 자 살려냈고 넘겼습니다. 찬스볼
신동훈 마운드 된 공 뒤에서 받아내는 한마 스파이크. 다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동훈 뜹니다. 붙었는데요.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슈퍼디그. 그리고 이재현 아! 마무리까지. 자, 이재현 뭔가 착착 맞아 들어갔던 이번 공격 포인트 경남대학교 한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멋진 디그 나오고 그 다음에 멋진 공격 나오고 이게 상당히 또 유기적인 플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남대 아주 어려웠던 디그를 잡아내면서 공격할 성공하면서 아주 멋진 플레이를 했는데 이 분위기를 끝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경남대고요. 예. 자, 이 분위기 경상대 꺾어야죠. 그렇죠. 자, 경상대 이 분위기 꺾기 위해서는 일단 서브 리시브와 공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리시브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자부 경기에서는 경상대 코부 여자팀이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선수들도 욕심이 좀 나거든요. 그렇죠. 네. 여자가 먼저 우승을 했으니까. 네. 아마 우승을 못하게 되면 여자 팀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네. 놀리면서. 또 어렵게 올라온 경상대인데. 예. 네. 자, 힘을 내네요. 구현진. 구현진의 공격 포인트. 9대 6. 석점 차. 자, 선수들이 땀을 또 많이 흘리고 있고요. 그렇죠. 예. 자, 또 마지막 경기니만큼 네. 모든 것을 또 쏟아야 되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생활체육이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생활체육 선수들 정말 집중력이 더 무섭게 올라오기 때문에. 예. 네. 자, 네트 맞고 넘어가는 공 살려냈고 2단 무리였어요. 2조의 범실. 자, 2조 무리였어요. 네. 예. 이번에 뭐 리시브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충분히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라이트 레프트 쪽이 비었다고 분명히 봤기 때문에 했는데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스를 더 위에서 잡아서 토스 페인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좀 오는 공이 좀 낮았어요. 이주호 왼쪽 오픈. 이재현 블로킹 20번 김진우의 원더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시원한 브로킹 나왔고 네. 자, 이재현이 계속 공격 성공률을 많이 올라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분위기 경상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점 차입니다. 9대 8. 그렇습니다. 코브가 자. 다시 포인트를 좁혀놨고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블로킹 포인트까지. 자, 다시 조여서는 안 되죠. 좋아요. 김민석. 김민석 위력적인데요. 자, 속공에서 예. 들어오는 공격은 수비하기에 굉장히 까다롭고 잡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김민석 자. 선수 그리고 김동훈 선수 두 선수가 양팀에서 가장 큰 선수. 그렇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가. 자, 어느 팀이 속공으로서 일단 그 수비에 라인을 흐트리느냐 중요한데 예. 그것이 잘 통했습니다 경남대. 그렇습니다. 잘 받쳐 올라갔고 속공으로 응수해봤습니다만 이번엔 읽혔습니다. 다시 왼쪽, 오른쪽으로 선택, 블로킹! 자, 장군몽군이군요. 경남대 한마에서 블로킹, 이재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토스가 김종호한테 올라가는 토스가 좀 낮아요, 에이킥이. 예. 키가 크기 때문에 높게 줘도 괜찮은데. 길어요, 하지만 뒤에서 잘 받았고요. 왼쪽, 신동훈! 쳐내기, 블록아웃 성공, 오호. 자, 정말 선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날리는데요. 몸을 날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 아주 적극적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사인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적게 부딪히면서 부상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끝까지 달려가면서 몸을 날렸어요. 하지만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경상대 코브 김준영 선수의 서브 범실. 12대 9 다시 석점 차가 됐습니다. 다시 두 팀의 차이는 3점. 신지훈 선수의 서브. 자, 조금 리시브 불안했습니다만 신동훈! 자, 손 댔습니다만 너무 멀리 갔어요. 공격 성공 신동훈. 자, 신동훈 네. 재치 있는 코스로 잘 때려줬고요. 세 명의 브로킹을 통해 피해서 때려준 신동훈 공격. 자, 먼저 몸이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동훈의 공격에. 자, 리시브 불안해요. 한마 아하 넘기지 못하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서 남윤식의 범실
네트마크 떨어지는 공도 바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 점 차가 됐습니다. 12대 11. 자, 찬스인데요. 동점 커브. 분위기를 계속 좋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의 서브. 이주호 백토스였고요. 스파이크 대각 가운데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신동호. 신동훈 흘려냈고 다시 이재현 쳐내기 성공. 자, 이재현 선수는 쳐내기로 마무리를 내냈습니다. 13대 11. 한 점 차에서 동점으로 가지 못했던 경상대 코브. 한 점 차에서 한 점을 더 벌려놓은 경남대학교 한마입니다. 네, 이재현 선수 정말 저렇게 마지막 볼을 처리할 때는 그냥 강한 공격에 오히려 더 득점을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김민석 속공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선수인데요. 자, 시간차인데, 자, 개인 시간차가 될 뻔했었는데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자, 3단 다시 넘어왔습니다. 커브 이번엔 어떤 공격? 밀어넣기 구현진, 하지만 커버됐고요. 뒤쪽 이재현 선심의 길을 높이 들어 쳤습니다만 주심은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항의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명확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네. 자, 빠른 순간 지나갔는데요. 화면으로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3대 12, 다시 한 점 차. 코브가 원포인트 서브를 투입하는데요. 김진우 선수 7번. 아, 네트에 걸리네요. 원포인트 서브가 들어왔는데 김범수 선수군요. 김범수 선수가 서브 범실라고 말았습니다. 경상대 커브 7번 김범수 선수의 서브 범실. 14대 12. 좋아요. 자, 뒤쪽에서 잘 받쳐 올라갑니다. 신동훈 나갔습니다. 신동훈의 공격 아웃으로 냅니다. 자, 네트 좀 붙지 않았나 싶었는데 잘 처리를 했거든요. 자, 내려오면서 네터치를 먼저 하고 말았던 신동훈이에요. 아, 그랬군요. 네터치가 먼저였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자, 서브 에이스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상대 커브. 그리고 서브 에이스로 한 점을 더 얻어가는 경남대 한마입니다. 그렇습니다. 16대 12, 다시 넉점 차. 1세트를 먼저 뺏겼던 한마, 2세트는 계속해서 리드를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경남대 선수들 준결승에서도 보여줬던 그런 집중력에 끝까지 가는 모습들이 결승전에서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자, 리시브 괜찮았고요. 자,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빈자리로 밀어넣기가 성공이 되는군요. 자, 구현진 아주 재치 있고, 예, 아, 그 코스 토스를 잘 넘기기 힘든 코스인데 잘했어요. 자, 구현진의 포인트 16대 13, 한 점을 좁혀 넣은 경상대학교 코브입니다. 경상대 17번 조준용 선수인데요.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조준용의 서브 범실. 자, 서브 때릴 때 엔드라인으로 아웃도 많지만 굳이 저렇게 때리기보다는 좀 더 긴게 때려도 일단 코트가 넓기 때문에 좀 맘 놓고 때려도 될 것 같아요. 남자분 코트가 크잖아요. 네, 네. 시원시원하게. 신동훈, 자, 타이밍 맞지 않았고요. 다시 이주호 토스. 자, 넘겼고요. 다시 갑니다. 석공 호흡 맞지 않았고 다시 한마 밀어넣기 성공. 이재현 영리한 플라이. 이재현 좋아요. 이재현 선수가 많이 계속 때려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자, 본인이 계속해서 잘 해주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현 강타와 연타를 섞어가면서 잘 해주고 있고, 첫 세트에서는 자기한테 올라오는 공에 아주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예, 범실이 많이 나왔었는데 18대 13입니다. 그렇습니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점 차. 한마가 2세트를 가지고 오게 된다면 파이널까지 가게 되는데요. 자, 과연 파이널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커브가 지금의 5점 차를 극복하면서 2세트를 가지고 와서 동반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요. 자, 선수들의 열정적인 모습 함께 계속하고 계십니다. 네. 참 생활체육하면서 자신이 하는 경기 영상으로 남기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오늘의 이 영상은 아마 선수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며,
더 배구를 좋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배구 홍보를 하시네요. 저는 네. 그게 더 좋습니다. 자, 공격 범실 김정훈 선수가 이번에는 스파이크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미들 블로커 센터 쪽에 있다가 지금 다시 레프트로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레프트로 빠졌어요. 네. 자, 이번엔 나가고 말았습니다. 19-13 2세트 경남대 한마가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이광현 어버헤드 패스 백토스로 선택. 자, 블로킹 맞고 떨어진 공 다시 잡아냈고요. 스파이크. 김정은 살았습니다. 그대로 넘어왔어요. 다시 밀어줬고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바운드 됐습니다. 자, 몸 날리면서 살려낸 공 그대로 다시 넘어왔고요. 2단 밀어넣기 성공합니다. 경상대학교 김석정. 자, 밀어넣기 성공 19-14. 자, 2단으로 오는 공 어려운 공을 잘 처리해줬고 양쪽 팀 다 공에 대한 집중력을 보면서 공을 잘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예. 자, 그것을 잘 올려주는 것이 일단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잘 들어갔어요. 가운데서 강한 스파이크 성공. 오병주. 그리고 시간차가 상당히 또 좋았어요. 자, 가운데 트릭 점프가 상대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고요. 뒤에서 숨어있던 오병주 제대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김민석이 속공을 몇 번 성공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다음 차가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병주 서브를 준비합니다. 스파이크 서브를 넣을 수 있는 오병주. 아, 들어 나갔습니다. 선심의 기가 높이 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웠어요. 네,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20-15 세트 포인트에 올라와 있는 경남대 한마 파이널 세트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 커브입니다. 블로킹 살려냈고 넘기지 못합니다. 자, 넘기면 예, 넘기면 됐죠. 자, 네트 플레이이기 때문에 한나의 기회가 더 있고요. 블로킹! 신동훈 뒤에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블로킹! 또 한번 커버하지만 그대로 나가면서 2세트는 경남대학교 한마가 21-15로 가지고 오면서 경기 파이널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경남대 선수들 정말 집중력 하나는 칭찬해주고 싶고요. 이렇게 네. 세트, 2세트를 가져가는 그런 집중력 대단합니다. 자, 경기 마지막 경기 결승전답게 파이널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경상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크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남부지역에선 결승전입니다. 남자부 결승전, 경상대학교 코브 그리고 경남대학교 한마 두 팀의 맞대결 결국 마지막 3세트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집중력 싸움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결승전 다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쪽 팀. 네. 자, 어느 팀이 우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많이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네. 네. 자, 경상대학교 코브 여학생 선수들 네, 응원하면서 쉬면서 우승을 즐기고 있는데요. 자, 동반 우승이 가능할지 아니면 그것만은 맞겠다 한마가 막아낼 수 있을지요. 마지막 파이널 세트 15점에 달려있습니다. 치열한 남부지역 예선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남부지역 프로팀이 없고 대학팀이 별로 없긴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경상도든 전라도든 탄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엘리트 체육으로 이어지는 팀들은 많지만 예. 이렇게 엘리트로 이어지는 대학교 팀이나 프로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을 이렇게 클럽 선수들이 동아리 선수들이 예.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모습에 감사하고요. 예, 이렇게 네. 말씀드린 이유가 이 지역에도 프로팀이 있으면 이 선수들이 더 재미있게 더 많은 생활체육 배구 인구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제가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 또한 엘리트를 했던 선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활체육으로 하는 선수들이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볼 때마다 아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활체육과 이 프로스포츠, 엘리트스포츠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저 같이 가줘야 되고 자 엘리트는 엘리트다운 더 성숙된 모습, 더 발전된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걸음들은 이 대학생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엘리트도 리그가 있고 이렇게 생활체육 리그도 따로 있고 오히려 어쩌면 이 클럽 챔피언십 동아리 선수들에게 더 재미있게 더 좋은 장들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코스프 이 리그가 클럽과 일반 엘리트 리그가 분명 이 대학 모든 대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에너지를 줄 것이고요. 또한 그것이 엘리트 스포츠로 발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배구만 있는 게 아니라 축구, 야구, 농구 뭐 전국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또 다른 종목의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자 3세트 15점 차 미네어 블로킹. 다시 한번 경상대 커브 3단으로 넘겼습니다. 왼쪽 오병주 자 툭 쳤는데요. 그대로 넘어오는 공 이주호 어렵게 처리. 자 어려운 공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어렵게 넘어왔지만 이번에 만들 수 있어요. 타이밍 맞춰 스파이크 블로킹. 다시 올려주는데요. 넘어가나요? 넘어가서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경상대학교 코브가 먼저 첫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3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세트, 마지막 공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에 대한 집중력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느 선수들이 먼저 콜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범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서브를 넣어줬고요. 달려들어면서 스파이크 블로킹! 아 블로킹! 신동훈! 자 신동훈 중요한 블로킹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아 블로킹은 정말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의 예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경남대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돌려갈지 자 세터에 분명 지략이 있어야 되겠죠? 예. 지금 뭐 초반이긴 하지만 3세트 초반이긴 하지만 3세트는 짧거든요. 15점이잖아요. 예. 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경남대 한마 공격을 만들어야죠. 오병주 하지만 또 한마 블로킹! 자, 기가 막힌 블로킹 포인트 김진우! 김진우의 블로킹 포인트! 자, 이런 블로킹 포인트가 나왔을 때 본인의 이름이 뒤에 새겨지지 않은 아쉬움. 네, 김진우 선수. 어쨌든 멋진 블로킹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내면서 초반 3세트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경상대학교 코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블로킹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선수들이 신나게 달려가는 모습. 자, 저 세레모니 저 눈빛은 프로 선수 못지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단독 블로킹 장면. 자 지금 때리면서 완불하게 지금 공격이 걸리고 있거든요. 뭐 잘 때려주고 있는데 조금만 틀어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 블로킹할 때 저 손맛이라는 게 있나요? 걸렸을 때? 딱 걸렸을 때? 분명히 있죠. 짜릿한가요? 완전 짜릿하죠. 그걸 또 보여줬군요. 직선! 자 심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자 이재현 선수가 직선을 한번 노려봤는데 그대로 나가면서 4-0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경남대학교 한마입니다. 자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 빨리 벗어나줘야 되는데 자 리시브 길어요. 2단 하지만 살려냈고 다시 올라갑니다. 강한 스파이크 성공. 다시 한번 신동훈입니다. 자 신동훈 공격이 불을 끓고 있습니다. 네, 3세트 5-0 3세트 초반에 5-0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 경남대 한마 맞습니다. 15점 게임이기 때문에 자 분위기 전환해야 돼요. 서브에이스 김정은 김정은 선수의 서브에이스. 하지만 이 경남대 한마의 실책성 플레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경남대 선수들 몸이 좀 굳었다는 것은 몸이 안 풀린 게 아니라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김정은 네트에 걸립니다. 자 일단은 경남대 한마 본인들이 잘해서 얻은 점수는 아니지만 일단은 사이드아웃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포인트도 얻고요. 자 5점 차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가도 늦지 않습니다만
자,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예. 검실이 일단 없어야 되는데. 좋아요. 자, 솜 잘 들어갔어요. 2단 올려줬고 가운데 밀어넣기 공간, 하지만 커버됐습니다. 이주호 밀어줬고 왼쪽 이재현 네트 맞고 넘어가는 공 살려냈어요. 3단 강하게 이걸 또 살려냅니다. 디그가 이어지고 있는 양팀 들어갔어요. 결국 마지막 경남대 한마 남윤식 공격 성공. 자, 그러면서 경남대 한마도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6대2. 자, 지금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서. 네. 네. 지금 이곳 경기장 체육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기가 뜨겁고 마지막 경기까지 모두가 함께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널 3세트 6대2 넉점 뒤지고 있는 경남대 한마. 왼쪽으로 밀어줬던 김진우 밀어넣기, 하지만 뒤에 커버됐습니다. 왼쪽 이재현 루킹. 자, 탄 됐고요. 자, 어택 커버 신지훈 3단 넘깁니다. 차스볼 만들어야 되죠. 석공 살았어요. 이걸 살려냅니다. 반응해내면서 넘어간 공 다시 때립니다. 신동원 블로킹 또다시 넘어왔고 다시 한번 신동원 밀어넣기 넘어갔습니다. 김정은 백토스가 나빴어요. 자, 오히려 찬스볼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나빴어요. 하지만 이재현 밀어넣기. 아, 성공합니다. 경남대 한마 이재현 다시 한번 영리한 플라이. 한 점 더 만회합니다. 6대3. 자, 스코어도 좁혀지고 있고 분위기도 점점 다시 경남대 한마가 끌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2세트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자, 전혀 알 수 없는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나빴어요. 언더토스 때리는데요. 성공합니다. 자, 지금 쫓기는 분위기였는데 경상대 신동훈 선수가 포인트를 만들어주면서 한숨 돌릴 수 있는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7대3. 자, 신동은 경상대의 공격을 아주 정말 범실 없이 잘 끌어주고 있거든요. 예. 네. 7대3이에요. 경상대학교 김석정 세터의 서브 턴입니다. 좋아요. 자, 오병주가 잘 받았고 왼쪽 이재현 철회기 성공. 네. 바운드를 잘 시켰습니다. 이재현 공격 성공. 이재현 브로킹 손끝을 보고 아주 과감하게 잘 때려줬는데. 예. 네. 뭐 이렇게 공격 성공을 하면서 한 점 한 점 때려간다면 자 안 되진 않거든요. 경남대. 예. 7대4입니다. 석점차. 자, 서브 잘 들어갔고요. 김석정 토스 가운데서 뒤에서 커버 살려내는 한마. 그리고 이재현 또 한 번 철회기. 7대5. 두 점 차 이제 다 왔습니다. 자, 경상대 선수들이 예. 브로킹이 지금 급해졌어요. 자, 브로킹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빠르다 예. 보니까 잠깐만 터치샷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 조금만 더 무릎 써가서 브로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이거든요. 브로킹은 예. 경상대 코브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상대 분위기를 끊어가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자, 초반에 5대0, 6대0 뭐 이렇게 갈 때만 해도 코브가 쉽게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자, 역시 경남대 한마 결승 올라온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끈질긴 모습 보여주면서 두 점까지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자, 재밌어지네요. 자, 네, 경기 배구다운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했던 예. 한마 팀인데 자, 오늘 마지막 경기 어떤 모습 보여줄지 마지막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정말 생활체육 경기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네, 할 때마다 저희도 더 에너지를 내는데요. 서브 범실이에요. 좋은 분위기를 살려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전 시간이 기가 막히게 성공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트를 교체하겠습니다. 8대5에서 양 팀 사용하는 코트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반절 8점은 먼저 경상대 코브가 올라섰습니다. 자, 경남대 한마 8대5까지 다 따라왔는데 자, 문제는 15점이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15점이 마지막인데 아, 경남대 선수들 처음에 3세트 시작할 때는 좀 쉽게 끝날 것 같았는데 끝까지 쳐간 모습이 있거든요. 예. 자, 범실 없는 경상대의 플레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8대5입니다. 석점차. 그리고 오늘
저희 중계가 한 12시 반부터 12시 한 20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계속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잡자마자 바로 서브인데요. 서브에이스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거? 자, 이거는 자 경남대 한마가 강력하게 항의하는데 지금 휘슬이 울린 다음에 바로 선수를 바꿨거든요. 아, 그것은 자 지금 그 장면에 대해 지금 항의를 하는 것 같아요. 경남대는 자 서브 타순이 있잖아요. 서브 예. 번호가 있는데 지금 다른 선수가 준비를 했는데 그 선수 타순이 아니니까 예. 주심은 휩쓸을 불었고 8초 안에 빨리 서브를 때려야 되는데 예. 다른 원래 선수가 바꾸다 보니까 바로 때렸어요. 예. 자, 그 상황을 경남대가 준비를 못한 거죠. 그렇죠. 네. 이 휘슬이 울리고 나면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규칙들의 혼돈. 네. 하지만 네. 8초 안에 때려야 되기 때문에 예. 네. 마음이 좀 급했고 네. 하지만 뭐 흔히 말해 쌤쌤이가 됐네요. 쌤쌤, 또이또이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자, 뭐 서로 하나씩 주고받았습니다. 6대9 자, 한마 석점차 그리고 코브와 석점차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9점에 올라서 있는 경상대 코브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 15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스코어를 좀 정정해달라고 코브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9대6이 맞아요. 9대6이 네. 자, 게시를 수정하고 다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대 한마 자, 아직 3점이면 더 따라갈 수 있는 예. 점수거든요. 또 떨어지는 공! 서브 득점이에요. 서브 득점! 한 점, 두 점 차가 됩니다. 9대7 자, 이번에 이 서브가 심인보 선수의 서브였는데 네, 자,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두 점 차 7대9 경남대 한마 두 점까지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시민보 길게 밀어주는 공 석공 살려내지 못합니다. 석공 성공. 상대 허를 찌르는 공격으로 10점 고지에 먼저 올라서는 경상대학교 코브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은 아주 빠른 석공으로 이 분위기를 마쳤어요. 예. 네. 석공이 성공이 됐습니다. 자, 스코어 10대7입니다. 석점차. 자, 지금 공격 과정에서 선수가 좀 넘어져 있는데 부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디그 2단보를 커버하러 가면서 예. 넘어지는 그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네. 코트에 쓸리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만큼 선수들이 집중력이 있고 마지막까지 하고자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려움도 없고요. 저기서 좀 두려워하면 저렇게 몸을 못 날리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몸을 날리면서 파이팅 있는 모습 마지막까지 양팀 선수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7 석점차. 자, 마지막까지 선수들 화이팅 있고 멋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트 맞고 나가는군요. 서부 범실 경상대학교 코브. 자, 이런 김준영 선수의 범실이 나왔는데요. 이 파이널 세트이기 때문에 15점이 끝이기 때문에 이런 서브 하나하나가 아쉬운 양팀이 될 겁니다. 신지훈 선수까지 네트에 걸립니다. 자, 갈 길이 조금 더 급한 경남대 한마 서부 범실 신지훈 8대11 다시 석점차. 자, 토스가 너무 얕게 갔던 것이 조금 아쉬웠던 서브였어요. 예, 3점짜의 갭인데요. 줄일 수 있을까요? 이주호 스파이크 살려냈어요. 2단 3단 넘기지 못하는군요. 하지만 몸을 날리는 코브의 멋진 수비 멋진 디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9대11 다시 2점차. 자, 2점차는 마지막 15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네, 투수가 있기 때문에 김민석의 서브입니다. 서브 잘 들어갔고 20분 조금 짧았습니다만 잘 밀어줬고요. 신동훈 나갔어요. 신동훈의 공격 범실. 신동훈의 공격 범실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코브 선수들은 터치넷이 아니냐 항의를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떨어지면서 팔꿈치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 다시 보기 화면이 잡혔나요? 자, 알 수가 없어요. 11대10 반점 차입니다. 자, 터치업 만들어내는군요. 오른쪽에서 김준영. 네. 예. 자, 아쉬웠던 이재현의 브로킹이에요. 예. 10대12 다시 2점 차. 이제 마지막
15점까지 석점을 남겨두고 있는 경상대학교 코브. 하지만 경남대 한마도 코브와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아, 좋아요. 자, 서브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자, 살짝 밀어넣었는데요. 성공합니다. 아, 센스 있는 플레이였어요. 그렇습니다. 남윤식 다시 한 점 차. 처리하기 어려웠던 것을 토스로, 네, 페인트로 연결했는데 그게 성공하고 있어요. 예. 자, 쫄깃쫄깃합니다. 자, 마지막 3세트 파이널입니다. 11-12. 자, 생활체육에서 또 이렇게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 리시브 됐고 왼쪽 밀어줬고요. 신동훈! 뒤에서 살려냅니다. 이담! 이재현! 이재현! 이걸 스파이크로 연결! 자, 3단으로 넘기는 경상대 커브. 다시 공격기회. 시간차 가운데 돌아옵니다. 오병주 12-12 동점을 만드는 오병주의 공격 포인트. 아, 오병주 무섭네요. 경남대 한마 결승 진출한 팀 자격이 있습니다. 자, 오병주. 자, 결국 12-12 동점이 됐고요. 오병주가 뒤에 숨어 있다가 스파이크를 잘 때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디그를 예. 하고 어느새 달려 들어와서 지금 예. 다음 차를 성공했습니다. 자, 함께 즐기고 있어요. 아, 선수들이 몸을 다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디그 끝까지 그냥 죽지 않고 몸을 날리면서까지 하는 디그도 예. 어느 팀이건 다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양팀 선수들의 모습을 다시 보고 계시는데요. 네. 자, 마지막 순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결승전 그리고 3세트 12-12 동점이 됐습니다. 3점을 먼저 따는 팀이 승리를 거두는데요. 15점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승리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두 점차 이상이 됐을 때 그렇게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12-12. 자, 동점까지. 자, 마지막 결승전다운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양쪽 팀입니다. 예. 자, 남부 지역에선 결승전 우승팀은 어디가 될지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12 동점. 한마의 서브였고요. 왼쪽 신동훈입니다. 밀어넣기. 신동훈 성공. 성공했어요. 네. 신동훈 공격 어려울 때 자, 잘 공격 포인트를 챙겨가는 경상대 코브. 자, 13-12 한 점 앞서게 되는 경상대 코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은 어려운 공을 아주 잘 처리해줬거든요. 저것을 네. 때렸다면 블로킹이 걸렸을 텐데 호싱으로 그것을 득점을 이어간 신동훈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남부 지역에서 자, 지난해보다 일취월장한 선수들의 기량을 보고 계시고요. 자,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또 취미생활로 운동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승전. 자, 어렵게 넘어갔습니다. 길게 밀어줬는데요. 자, 공격 포인트 필요한 넘어가지 못했어요. 자, 쳐낸 것도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동점. 13-13 동점. 네, 지금 잘 쳤는데 예. 아,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선수들 자, 공 하나하나 잘 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뭐 양쪽 팀 다 칭찬해 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거든요. 예. 네. 치열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예. 하는 것도 칭찬합니다. 자, 잘 받쳐 올라갔고요. 구현진 자, 바운드 됐고 살려냈고요. 오병주 2단 이재현 성공합니다. 역전! 역전! 14-15 매치 포인트에 먼저 올라서는 경남대학교 한마 선수들입니다. 네, 경남대학교 한마 선수들. 자, 결승전까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예. 네. 자, 1세트를 분명히 내줬던 한마였는데요. 2세트 따내고 3세트도 지금 밀리는 상황에서 역전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자,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매치 포인트 이광현. 코브 선수를 집중해야 돼요. 하지만 리시브 불안합니다. 자, 신동훈 어렵게 넘겼고 자, 이재현 연타. 자, 몸을 날리면서 살려냈어요. 그리고 속공! 네, 듀스입니다! 김정훈의 속공 플레이! 듀스로 갑니다! 아, 김정훈의 아, 대단하네요. 지금 어렵게 디그가 됐고 그 상황을
속공으로 연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냉정합니다. 예. 자, 프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저런 예. 아, 대단함, 담대함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주기 쉽지 않거든요. 예. 네. 자, 뭐 호흡도 호흡이지만 급한 상황,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는 오픈으로 올려주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자, 김정훈이 네. 다시금 센터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속공으로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경기 마지막까지 꿀잼 이어지고 있습니다. 14대 14 듀스 마지막 3세트입니다. 다시 듀스를 만든 커브 스파이크 이주호 싱글핸드 토스 아~ 나갔어요. 나갔어요. 속공을 한번 노려봤었는데요. 그대로 나가면서 역전 매치 포인트의 주인공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경상대 코브 이번엔 매치 포인트. 구현진의 서브. 자, 구현진이 어떤 서브를 넣을까요? 자, 여기서도 스파이크 서브가 들어가나요? 구현진의 서브 잘 들어갔고 잘 받았습니다. 기나요?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경상대학교 코브 드라마 같은 역전승으로 남녀 동반 우승.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남부지역 예상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에서 동반 우승이 나왔습니다. 경상대 코브가 남자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 짓는 코브 경상대학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경상대학교 자 3세트 마지막까지 자, 멋진 플레이 네. 보여주면서 성공을 했고요. 동반 우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드라마 같은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매치 포인트의 주인공이 서로 바뀌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경상대가 우승을 했고요. 네. 자, 스포츠에는 1등과 2등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경기는 양쪽 팀 다 1등을 한 것처럼 너무 네.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에 양쪽 팀 다 칭찬해주고 싶고 경남대학교 졌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 칭찬합니다. 네. 두 팀의 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받는 상금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양팀 모두 정말 멋지게 재미있게 그리고 네. 대학생답게 멋진 네.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생대원 패기와 즐거움과 아주 끝까지 화이팅된 모습은 자 네. 대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경상대 코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운이에요. 네, 네 4강에서 졌습니다만 네. 결승에 올라오게 된 행운을 잡았고 그 행운을 놓치지 않았던 경상대학교 코브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남녀 동반 우승을 또 차지하는 그렇죠. 그런 기분 좋은 상황이 또 연출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경기가 또 이곳 경상대에서 했잖아요. 예. 자, 그것을 홈에서 남녀가 동반 우승했다는 건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홈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하면서 기분 좋은 우승을 차지한 코브 남녀 팀입니다. 자, 뭐 결승했던 네 팀 남자도 팀 여자도 팀 모두 다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파이널에는 다 진출하게 되지만 네. 자, 또 우승자로 가느냐 2등으로 가느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자 마지막 파이널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맞대결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우승팀 인터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대학교입니다.